됐죠? 잘 들어오시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요, 배당 관련돼 있는 부분, 배당 관련돼 있는 부분은 거의 저는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북클로징뿐이 없어요. 윈도우 드레싱. 윈도우 드레싱일 가능성이 있고, 28일날 하루 정도 남아있는데요. 하루의 움직임이 오히려 배당 관련돼 있어서 들어온 부분들이 차익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1월 효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죠. 1월 효과의 제일 큰 부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커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보고 미리 선별을 해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는 당연히 북클로징 효과도 있는 상황이고 배당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대형주가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사는 것은 힘들죠, 그죠? 배당 관련돼 있는 것은 언제부터 신 대표가 얘기했어요? 11월 중순 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 생각이 난다. 찬바람이 불면 우동 생각이 아니라 배당 생각이 날 것이다. 근데 배당 관련돼 있는 종목을 오늘 사면 돼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배당 관련돼 있는 종목을 오늘 산다라고 한다면 걔는 누가 살까? 조급한 애들이 산다고. 결국은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 입장인 거지. 그런 애들은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일까? 아니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배당을 받아요. 걔네들이 지금 급하잖아. 결국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오늘 들어온 거잖아. 왜 어제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왜안 들어왔을까? 엊그제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막 내린 거 그거 눈에 눈치 안 챘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심리도를 파악을 해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심리도가 높았죠. 그래서 코스피를 먼저 조정받게 만들었고 조정받는 그런 여건을 등락으로써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에 대한 여건이 들어올 때에는 그쪽을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만 올랐어, 또 그리고. 저희는 꼭 삼성전자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물산을 샀고, 삼성전기를 샀고, LG전자를 샀고, LG이노텍을 샀고, 나 이런 쪽으로 좀 움직였던 상황이죠. 중간권에 있는 부분이 시세 차익과 배당을 같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하루 남았잖아요. 더 올라올까요? 그러면, 야, 이거 2800포인트, 이거 무지하게 넘어갈 건데, 결국은 속임수 만들어냈잖아. 속임수 만들어내고 흔들어 놓고 매수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간 거겠지. 근데 이 배당에서 성공 투자한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에 팔아준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배당 받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이 더클수 있잖아. 배당 받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팔 수도 있는 거지. 배당 받으면 세금 내잖아. 배당 소득세 내야 되잖아. 에이, 그 돈에 꼬리표 달기 싫어가지고 미리 파는 사람도 많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여건 때문에, 뭐 코스피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고, 대주주 여건 때문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종목별로, 그거 떨어내야 되잖아요. 양도세 내야 되는데,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날이 언제까지예요? 28일. 그래서 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잘했다. 외국인하고 기관보다는.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라와서 삼성전자를 산 외국인과 기관이 있지만 여기에다 팔아준 사람들은 5% 수익 더난거 아니야. 박수. 아, 저는 진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잘한다, 이거. 동학개미, 동아운동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도저히 개인 투자자를 따라올 수 없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봐보세요, 이거. 어우, 이거. 난리죠, 그죠? 난리죠. 외국인들 기관 살때 개인 투자도 퍼줬잖아요. 얘네는 배당, 플러스 알파. 배당과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에서 CD 금리, CD. CD 금리 플러스 알파만 되면 배당을 해, 배당. 배당 투자. 배당 투자를 하는데, CD 금리를 넘어서고 플러스 알파만 되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세 차익은 누구예요? 개인. 내일 올라간다, 월요일날 올라간다 치더라도, 잘 팔은겨. 더 싸게 사면 되잖아. 근데 삼성전자 올라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종목별로 움직인 건 드라거든요. 드라니까 아 저거 샀어야 되는데 왜 배당 투자 얘기 안 하세요? 배당 투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늦은 거야. 배당 투자는 전주 지지난주에 했어야지. 그 미리 담아오고 오늘 배당을 받을지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팔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이게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먼저 선수 쳐야지 선수 쳐야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에서 더 준비해야 될게뭐 있어요? 왜 산타릴리에 대한 준비를 하냐고. 이제는 1월 효과로 가야지. 산타릴리 징검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징검다리 딛고 1월 효과로 가야 되니까 1월 효과에 1월 달에 움직일 종목이 뭐야? 이게 뭐야? 그거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갈 건가?
삼성전자 잘 팔아가지고 아 이게 코스닥 가니까 1월 달에는 종목 가니까 다 이렇게 미리 사놓는다면 내가 보기엔 일요일까 잘 준비할 것 같아. 안 그래요 회원님들? 삼성전자 올라와가지고 아 내꺼 안 올라와가지고 아주 죽게 쉬어? 지금 그 생각을 하면 늦은 거지. 이해돼요? 머니메이드님이 5G래. 아 나 미쳐 아주 그냥. 아우 전기차 오케이. 아, 이해 딱 와야지. 감이 와봐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1월달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12월 초, 1월, 11월 말 이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진짜 LG전자 무작위 샀다고. LG전자 팔았지만 파는 거는 아니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이 나니까. 아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바보인가? 지금 배당 안 받고 삼성전자 씨 77,800원에 팔게? 땡큐하니까 판 거지 뭐 저거. 이 니네는 배당 받아라, 우리는 시세 차익이다. 이거 되잖아, 되잖아. 안 그래요?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빨리 1월달 생각하시라고요. 이제 하루 배당 투자 하나 남았는데 아유 뭐 월요일날 배당 투자 뭐 한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또 불어 올라가라 그래. 그럼 또 팔아줘 가서. 아, 그거 안 빠진 것이요? 그 주가를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길목을 지켜. 길목을 지키거나 눌림목을 보거나 아니면은 미리 좀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지. 아 그래요? 1월 준비 일부 했습니다. 그렇죠? 1월 준비해야지. 제가 그 어제 엊그제 그저께 계속 왕영은 얘기하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원님들이 왕영은 하면 아 그래 신대표가 진검다리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가 생각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왕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검다리. 12월에 산타랠리는 진검다리. 진검다리 딛고 가야지 이제는. 그렇죠?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와닿나요? 신대표는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날 또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부분에서 있겠지만은요. 뭐 안 되면 월요일날 사지 뭐 내려오면 그죠? 삼성전자 이외에는 올라오는 것은 그만 했슈요. 진짜로 진짜 그만 했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거든요. 삼성전자 이거 5% 올라왔잖아요. 3,900원. 얘가 시총이 464조요. 얘네들 그냥 열몇 개, 스물몇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요, 이게. 이 나머지는 다 이거 1%도 안 되지, 2%도. 이거 빠지는 것도 있고. 해봐야 0.7%, 0.8%, 1%. 아, 요거는 삼성 생명이니까 1%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삼성전자만 올라왔시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47% 만들어서 2,800포인트 넘긴 거야. 삼성전자 이외에는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봐봐. 코스닥은 지금 5포인트 플러스죠? 5포인트 플러스잖아요. 코스닥. 봐봐. 5포인트 플러스잖아요. 5포인트 플러스인데요. 왜 안 갔지? 올라온 건 많은데. 얘만 빠졌슈, 이게 또. 얘만. 아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25조요. 얘네들, 열몇 개. 1조짜리는 스물몇 개가 빠진 게요, 빠진 게요. 스물몇 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왔어도, 이게 지수가 지금 덜 올라온 것처럼 느끼지. 지수가 덜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잖아. 지수는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지수는 덜 올라왔는데 다른 것들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이런 거 이상한 기분 아니에요? 이럴 때 전투적으로 투자하면은요 죽어 진짜로. 계좌 박살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빼낼 땐 빼내야 되고 미리 보고 배당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미리 1월 투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 할 때는 또 1월 달 가서 해라.